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오늘은 평소 저의 주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평소 피부 탄력이나 주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오이아 스킨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와서 제품을 한번 둘러봤는데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약간 신박한 제품이랄까요? 제품 설명을 읽고서 한번 꼭 써보고 싶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오이아 스킨 제품을 받아보게 됐는데요. 일명 다리미 패치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주름 패치로 유명하다고 해요.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편이어가지고 목 같은 곳에 주름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 또이 부분이 저한테는 엄청난 컴플렉스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써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른데 다 관리가 되더라도, 목부터 가슴 주름까지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100% 의료용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안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같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좀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게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제품은 이마, 눈가, 팔자, 목, 가슴까지 케어할 수 있는 올인원 패치였어요. 저는 이 패치를 사용할 때 패치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얼굴을 깨끗이 세안한 후에 다른 스킨케어를 바르지 않고 바로 이 제품을 밀착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스킨케어를 하지 않아도 패치가 피부에 밀착이 되면서 모공 속 수분 증발을 막기 때문에 피부가 전혀 건조하다는 느낌이 없었고요. 저는 이 제품이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자면서 붙이고 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붙이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이게 이걸로 인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으로 인해서 컴플렉스 주름이 한 번에 없어지고 기미가 한 번에 없어지고 이건 진짜 불가능한 건데 그 전에 전날에 밤에 이걸 붙이기 전에 찍었을 때 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주름을 비교했을 때 여기 끝에가 여기는 막 제가 주름이 너무 심해서 그좀 진했는데 여기 끝에가 살짝 연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역시나 제가 다른 스킨케어를 하지 않았는데 피부가 건조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탱탱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더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주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압구정에 한 피부과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주름 주사를 맞는데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갔던 거여서 가격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50에서 200만 원 사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주름이 펴주는 주사를 맞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그때 너무너무 큰 금액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그때 피부 케어만 받고 나왔던 걸 여드름만 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제품은 한번할때 4,500원 정도밖에 안 들고 이게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또 물에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총 15번 재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붓창면을 찬물에 그냥 흐르는 찬물에 씻어주고 붓창면이 위로 가게 오이아 스킨 이걸 사면 같이 주는 판이 있어요. 패드판. 그 판에다가 말려서 놓으면은 다시 끈적끈적해지면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피부가 예민한데, 그런 저의 예민한 피부
것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00%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후반, 30대가 이제 점점 돼가면서 주름이 점점 생기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제품으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관리를 해주면은 조금 주름을 예방하면서 희미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박한 제품이어서 꼭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렴하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막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번 속는 셈씩 치고 써봐도 진짜 괜찮은 제품? 그래서 다른 마스크 시트나 막 이런 목주름 케어할 수 있는 마스크 시트 같은 걸 썼을 때 사실 불편했던 게 그냥 이거 붙이고 누우면은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리콘 자체가 되게 두툼하면서 밀착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자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오히려 내 목이 졸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날 있기 전에 제가 내일도 결혼식을 가는데 여기 목주름 부분만 이렇게 따로 좀 케어를 하고 잘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요즘에 피부에 굉장히 관리, 노화 방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신박한 제품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